스텝 바이 스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뭔지 한번 단어를 요거를 이제 자음과 만들어주세요. 모음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주세요. 태종 씨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어, 바? 어, 바, 아, 바. 없네. 박? 나오는 거지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요. 박, 묘? 여기 있구나. 인천 없네. 뭐가 있나요? 이게 이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네. 아 왜요? 항상 나를 옆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럼 해주니까 좋은 일만 있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지켜나온 게 다 이렇게 나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거든. 아니 혹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냥 할 얘기는 앞으로 무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마음의 짐이나 이런 거 좀 벗고 이렇게 네. 재밌게 사시는데 요 인생 길게 사셔야죠. 예, 두 분이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아. 혹시 좋아하는 단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어, 이거 또 뭡니까? 사 리을 찾으세요? 네. 리을? 여기 있습니다. 예. 사랑? 예. 하. 는. 우. 리. 니은이 없어서 지금 그죠?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쓰시죠. 예. 니은을. 실. 실. 하하 다 챙겨주네. 뭐가 필요하십니까?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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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 너무너무 어? 사랑하는 우리 신랑 너무너무 네 너무 아 이제 너무가 없는데 요걸 요걸 이제 너무. 어머니 거 잠깐 이름을 빼겠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돼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야, 이걸 좀 이제 부러뜨려야 되는데.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삽시다. 네, 더 이상 저 여기까지 우리 더. 정말 사랑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우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읒 저 정 아 정 아 어휴 정 왜 이 단어가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정말 실제로 표현을 하고 몸으로도 표현하고 진절하고 작게서 저도 외국인이지만 혼자도 이렇게 외로운 느낌을 들지 않게 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자, 이제 로타 씨. 응? 오? 오? 오, 많이 가져가시네. 어, 뭐지? 사. 사랑. 아... 좋아하는 단어 혹시 스테파노는? 네. 네. 정, 사랑. 어? 고? 거기? 거... 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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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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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시기? 예. 네. 아니 왜 거시기를? 변하니까 그 이름 잊어버리거나 뭐 모르거나 그 거시기 들어줘. 이런 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좀 떠오르지 않을 때
뭐 좀 약간 그럴 때 거시기. 네. 거시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오야.